안녕하십니까. 장달영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문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대중문화. 뭐 골치 아픈 정치 얘기보다는 문화 얘기가 좋죠. 바로 오늘 밤 10시에 TV조선을 통해서 방송을 시작하는 바로 미스트롯 2 얘기입니다. 아마 그 이 미스트롯 2를 아주 고대하던 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. 저도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. 11월 달부터 이게 언제 방송을 시작하나 정말 기다렸는데 드디어 이제 오늘 12월 17일 목요일 오늘 밤 10시에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합니다. 뭐 이미 그 예선이 진행이 됐고 아마 오늘 방송이 되는 이번 주하고 그 다음에 아마 다음 주로 예상이 되는데요. 아마 그 이미 진행됐던 이 예선을 아마 녹화 편집한 방송일 텐데요. 그래서 뭐 이미 참가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그 예선 결과를 다 알 텐데 그러나 이제 일반인들은 아직 모르니까 과연 이제 이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이 예선을 통해서 누가 이제 본선으로 올라갈지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.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의 원조이죠. 이 미스 트롯이 세 번째이지만 이제 미스 트롯으로서는 시즌 2가 되겠네요. 그래서 과연 누가 될지 이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미스 트롯 이 성공하고 나서 여러 방송사에서 유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죠. 어떻게 보면 이제 아류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아류작. 뭐 MBN 작년인가요? 아마 MBN에서도 만들었었고. 그다음에 최근에는 또 MBC도 또 유사 프로그램 지금 방송하고 있죠. 그다음에 몇 주 전에는 이제 KBS. KBS가 이제 트롯 전국체전이라고 해서 예, 또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또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예, 이미테이션. 그런데 글쎄요. 일단은 그 뭐 여론의 관심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미스트롯 시즌 2에는 못 미친 것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. 뭐 이것은 제 주관적 평가니까요. 또 다르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아무튼 뭐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미스트롯 2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일단은 뭐 MBC 그리고 KBS의 이 그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이 협공하는 모양새인데요. 그러나 과연 이 미스트롯 2가 이 양사의 어떤 협공을 물리치고 또다시 이제 또 성공 스토리를 써 내려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그런데 뭐 일단은 이 TV 조선이 이 미스트롯 시즌 2를 방송하기에 앞서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 마케팅적으로도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대중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마케팅을 잘한 것 같더라고요. PR 그러니까 티저 영상도 보내고 또 적절한 시기에 또 그런 영상을 또 보내고 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출연진들을 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찔끔찔끔 오픈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출연진에 대한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TV 조선이 직접 이렇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유튜버라든가 또는 뭐 SNS상에서 이것이 이렇게 유통되게끔 만드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어떤 아주 전략적인 그런 어떤 PR을 잘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런 점에서는 뭐 다른 KBS나 또는 MBC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보다는 훨씬 더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또 이 미스트롯2의 어떤 그 미스트롯 그 첫 번째도 그렇고 그 아이덴티 컬러가 이제 아주 빨간색이잖아요. 그래서 이 출연진들이 모두 이 빨간 드레스를 입고
뭐 이런 그 홍보 영상에도 나오고 그랬는데, 아, 그런 것이 더욱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참 이게 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과연 오늘 첫 방송 어떤 평가를 받을까 기대하고 있고요. 그 기대를 더 높이는 것은 또 그 이번 시즌 2에 그 마스터들이 또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마스터들에 대한 또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? 또 이 기대가 또 이제 또 한층 더 있고요. 이 마스터들이 나이, 성별, 그다음에 각 개성들 이런 것들이 잘 조합이 과연 될까 아니면 또 안 될까 이런 것도 또 하나의 또 관심사가 되기도 하고요. 아무튼 뭐 그 진행자 있죠, 우리 김성주 씨의 어떤 그 아주 능숙하고 아주 다른 뭐 진행자에 비해서는 뭐 월등히 그 실력이 앞선 이 김성주 씨의 그 진행 솜씨도 또 곁들여지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시즌 1을 능가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. 일단 이제 시청률이 문제겠죠. 예. 오늘 시청률이 과연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바탕을 해서 다음 주 시청률이 또 상승세를 보여줄지 그것이 이제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약간 우려되는 지금 면도 없진 않습니다. 무엇이냐? 이 출연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? 팬덤? 뭐 팬덤이 너무 이게 지나친 그 어떤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팬덤 그 자체는 뭐라고 우리가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. 예.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가수를 또 이렇게 응원하고 하는 거, 격려하는 거, 그거는 전혀 문제될 건 없는데, 문제는 이것이 이제 지나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쳐서 자신이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가수의 어떤 상대방 또는 경쟁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공격, 비판, 그것이 너무 지나쳐서 만약에 비방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오히려 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. 지금 그 일부 지금 그 SNS하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뭐 유튜브도 그렇고요, 페이스북에서도 그렇고 이게 지금 그런 좀 조짐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출연 가수 중에 우리 중학교 3학년인가요? 그 전유진 양 이미 뭐 이 일반 국민들에서 많이 또 알려져 있고요. 지금 아마 출연 가수 중에 아마 최고의 관심과 인기를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저도 그 전유진 양의 그 타 방송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의 그 노래를 또 들었고 또 영상도 보고 했는데 정말 정말 노래를 잘 하더라고요. 예, 정말 그 나이에 비해서는 뭐 정말 놀랄만큼 잘하고 있고요. 그리고 참 그 학생이 참 어떻게 보면 뭐랄까 순수한 것 같더라고요. 아직까지는 순수한 그 마음을 잃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저도 아주 좋게 봤는데, 그런데 이제 그 전유진 양에 대한 전유진 양의 어떤 그런 관심 또는 인기가 지나치면 그것이 조금 또 부정적인 그 어떤 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.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. 뭐 꼭 전유진 양을 좋아하는 팬들에게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. 다른 가수들을 좋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니까, 너무 그 지나치게 그런 어떤 팬덤이 지나치면 이게 다른 가수들에 대한 어떤 그러한 어떤 부정적인 그 평가가 내려지거나 또는 또 비방이 있게 되거나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. 이미 뭐 특정 그 가수, 그러니까 뭐
전효진 양도 마찬가지고 또 다른 가수도 마찬가지고 이미 뭐 자기 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이미 뭐 우승을 따놓은 거 아니냐. 이미 기정사실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제법 믿는 것 같더라고요. 예. 물론 뭐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우승하리라고 또 이렇게 믿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이 다른 가수에 대한 어떤 그런 비난, 비방으로 이어지면 그건 또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이것이 뭐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그러니까 미스 트롯 시즌 2지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 말고는 다른 가수들은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강박관념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오히려 부담감을 갖고 우리 방송을 보면 오히려 그것은 즐기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심각한 고민을 갖고 방송을 보게 된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좋지 않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좀 그런 부담감 고민은 조금 덜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, 그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뿐만 아니라 다른 가수들의 어떤 그런 실력과 그런 솜씨를 또 즐기는 예, 그런 또 하나의 이제 문화로서 또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우려를 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